노시승, 노주장, 노빠꾸. 오너가 토크하고 하드캐리하는 오토캐입니다. 와이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취미. 하지만 그만큼 남성들이 한 번쯤은 꼭 갖고 싶은 그런 취미. 오늘의 오너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생의 어떤 참맛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자동차로는 절대 느낄 수 없고 용서가 이해보다 빠르다. 용서 아, 일단 저질러. 네, 자. 그렇죠. 오, 아 이게 서스펜션 높낮이가 조절이 되죠. 와, 통계청에 들어가서 치사율을 다 한번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오너님은 바로 BMW 바이크를 끌고 오셨어요. 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 튀어나가려고 그러시는데 창문을 두드리는데 창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죄송하지만 좀... 아,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굉장히 말끔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셨네요. 다시 안 타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아, 예. 아, 예.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0대 중반이고 이제 바이크 입문한 지는 사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3년 정도 됐고 네. 바이크를 꿈꾼 지는 고등학교 때부터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꿈꾸셨고 한 20년 넘게 꾸신 거예요. 그렇죠. 꿈만 20년 네. 꿨죠. 네. 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이제 락을 들었는데 뮤직비디오에 바이크들이 많이 등장을 그쵸,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무조건 이거 딱 하면서 특히 이제 그쵸 머틀리 크루라든지 이런 밴드들이 이제 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키가 왜 이렇게 크신 거야. 네. 그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평생의 제 로망이 됐었죠. 어떠세요? 그 꿈을 이루신 소감이. 바이크를 타면서 전국의 이제 아름다운 도로를 누빌 때 정말 인생의 어떤 참맛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자동차로는 절대 느낄 수 없고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되게 비싸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경찰 오토바이 사이드카가 전부 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할리의 투어로 모델이었는데 예전 기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이제 기동성이 좀 떨어지고 운동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얘는 이제 굉장히 기동성과 운동성이 좋고 가볍고 그 무엇보다 이제 BMW에서 많이 좀 로비를 했겠죠. 갑자기? 네. 이 기종 같은 경우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3,100만 원 정도? 와, 3,100이요? 예. 너무 비싸다. 아, 3,100이요? 예. 네, 비싸죠. 예,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취미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중년 아저씨들이 많이 타는 이유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조금은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취미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보험료나 이런 게 나가나요? 그렇죠. 처음에 입문할 때는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무사고로 지내면 종합보험을 해주는 보험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험사 중에서 딱 한 군데에서밖에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한 20-30만 원 정도? 연비가 한 20km 정도 되니까 기름값도 굉장히 적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톨비 같은 거 전혀 안 내고 집에 있는 아내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나를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얘를 타고 싶은 마음은 별개다. 네. 나는 얘를 타고 싶지만 가족도 사랑한다. 그거죠, 결국은. 우리 바이크계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용서가 이해보다 빠르다. 용서가 네. 이해보다 빠르다. 그래서 아, 일단 저질러. 네, 그렇죠. 이해를 2년 동안 시켜보려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썼죠. 그랬는데 제가 또 등단한 사람이거든요. 시인이세요? 작가세요? 시가 아니라 신춘문예로 좀 등단을 했었는데 진짜요? 수필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편지까지 장황하게 쓰고 나서 지하주차장에 와서 내려와서 봐라. 와이프분께서 딱 지하주차장에 있는 바이크를 딱 보시고 네. 리액션이 어떠셨나요? 한숨을 한번 푹 쉬더라고요. 그치. 푹 쉬더니
여기 CCTV 보여? 이제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누가 건드리거나 쓰러뜨리고 이럴까 봐. 예. 사람 욕심이 끝도 없는 게 제가 바이크를 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그 와이프나 아니면 여자친구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특히 이제 뒤에 있는 여성분의 어떤, 예? 아시죠? 이렇게 뒤태라든지. 알죠. 예? 뭐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와이프도 어느 정도 어디 가서 좀 꿀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태우고 다니고 싶긴 한데 저 따로 와이프 따로 다녔어요. 사실 앞뒤로 저는 바이크로 와이프는 자동차로.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강원도를 갔다 오다 보면 주말에 이제 양평 정도에서 막혀요 차가. 엄청 막히죠. 엄청 막혀요. 제가 일부러 먼저 와요 집에. 얄밉게도 아내분은 차에 그냥 갇힌 네. 상태로 내비두고 거기 있고 일부러 작전이었죠. 야, 그래서 이제 네, 집에 와서 전화를 계속 해요. 어디쯤 와, 어디쯤 와. 와이프는 아직도 차 안에서 막힌다고. 그러게, 진작에 내 오토바이 뒤에 탔으면 집에 빨리 도착했을 텐데. 와이프가 드디어 같이 타고 다니고 있죠. 뒷자리에 앉아서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뒤에 타서 그렇게 와이프가 밝게 까르르르 웃는 거를, 소녀처럼 웃는 네. 거를 거의 몇십 년 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년에 가면서 네. 시들었던 그 사랑이 네. 그렇게 시들었다고 얘기하셔도 되는 살아보시면 압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사랑이 네. 이 바이크와 이 블루투스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네? 타오른다고나 할까? 네. 아내분들이 중년의 아저씨들, 남편들이 바이크 탄다 그러면 반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디테일한 이 바이크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예. 이게 세 개나 됐고 생각보다 크게 커요. 다. 그러니까 얘가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헬멧 하나 들어가고. 이게 안전한 거죠. 도난의 위험은 없나요? 여기에 이제 리모컨이 달려서 얘로 잠기죠. 야, 이게 차처럼. 그렇죠. 뒤에 탑박스에 또 뭐 잡동사리가 많지만 별놈을 걸 다 놓고 다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경이 좋고 뷰가 좋다. 그럼 언제든지 삼각대 꺼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입이 텁텁하다 하면 양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치간칫솔도 그렇죠. 있으시네. 손잡이에 열선 들어오고 시트에 열선 들어오고 뒤 시트도 들어오고 엉따. 아, 여기도 돼요? 엉따는 여기 뒤로. 뒤에 있는 사람 이걸로 이제 할 수 있고. 아, 여기 있구나. 네. 오디오 기능이 되게 좋아요. 네, 볼륨은 여기서 조절. 볼륨은 이거예요? 예, 예. 이게 그냥. 이렇게 트랙이. 더 놀라운 거는 음질까지도 조정이 가능해요. 와, 이거. S볼이 써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네. 지금 볼륨에서 속도가 올라가면 음악이 더 커져요. 스마트 무슨 볼륨 시스템 약간 그렇죠. 그런 건가 봐요. 이제 소프트, 노멀, 하드, 서스펜션 조정.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서스펜션이 사람 혼자 탔을 때, 그 다음에 혼자 타고 짐을 실었을 때, 그 다음에 두 사람 탔을 때. 서스펜션 높낮이가 조절이 되죠. 주행 모드. 평상시에는 이제 로드라고 돼 있잖아요. 네. 평상시 로드로 다니고 네. 다이나믹 모드가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스포츠 모드죠. 다이나믹 모드로 한 상태에서 한번 땡기면 진짜 막 팍 튀어가나요? 얘가 120마력 정도 되고 네. 제로백이 3.6초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빠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와. 다 올라간 거고 요거 때문에 손이 안 시려워요. 아, 이런 세심한. 네, 예. 바이크인데도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이게 네. 어느 정도 좋으냐면 네. ACC를 눌러 만약에 80에 딱 고정을 해. 딱 가다가 80에서 80이나 100에서 맞췄으니까 손 놔두고 그냥 가. 그러다가 뒤로 이렇게 나가고 이러고도 한 10분 갈 수 있어. 진짜 이러고 한 10분 갈 수 있어. 근데 심지어 이렇게 해서 차선 변경도 돼 이렇게. 아, 이게 그 정도로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갑자기 누구세요? 네? 나는 빼고 쉐보레. 쉐보레 선생님. 바이크 오해와 진실. 자, 바이크 같은 경우는 안정성의 측면에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흔들리면서 넘어지는 게 아닌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져요. 워낙 직진하려는 성질이 강해서 반성이 세서. 제가 심지어는 벽돌을 밟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100km가 넘었을 거예요. 시속이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오는 충격이라든지 차체가 흔들리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못 느꼈고 그냥 벽돌을 밟았구나 요 정도. 그러니까 와이프를 설득할 때
그냥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동차 어떤 치사율을 다 한번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어요. 자동차 사륜차의 그 치사율이 사고 났을 때 사망률이 1.6% 나오더라고요. 사륜차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높은 3% 나오더라고요. 높긴 높네요. 네, 높긴 높죠. 근데 네. 그 3% 중에서 한 2.9%들은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직선거리라든지 신호 없고 그냥 쭉 뻗은 그런 길에서는 사고가 거의 안 나죠. 날 수가 없는 구조죠. 또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양아치다. 편견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양아치들은 옷 이른 차가 아니고 그 어떤 차를 갖다 줘도 심지어 자전거를 갖다 줘도 그치. 자전거를 갖다 줘도 자전거도 양아치처럼 막 인도에서 달리면서 그렇죠. 한강에 가는 그런 분들 많아요. 양아치는 무얼 타도 양아치다. 바이크 세차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예. 당황스러워요. 얘 그냥 물 뿌리면 돼요? 그렇죠. 그냥 뿌리면 돼요? 네, 막 그냥 예. 편하게 그냥 네. 마음 편하게 뿌리시면 됩니다. 그냥 진짜 뿌릴게요. 예. 혹시나 제가 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예. 진짜 뿌립니다. 네, 예, 뿌리세요. 진짜예요. 네. 예.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네. 와, 다 죽었어요. 괜찮아요. 사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크를 탔으면 하는 좀 바람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게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면 출근길에 승용차의 한 80%는 다 혼자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어떤 에너지 낭비, 공간적인 낭비, 그 중에서 한 반만 이륜 차로 넘어오시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단순히 폼이나 멋으로 타는 게 아니고 실용성으로. 실용성으로. 예, 예, 그렇죠. 바이크를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책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한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 중요한 거는 그거고. 저희 어떻게 또 마지막 서비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띠리리. 이게 뭐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